이승만 기념사업회 경기지회 창립대회 강연 원고 2022년 7월 5일 대한민국 건국가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이며 이승만 기념사업회 경기도지회 상임고문이 강연한 강연 원고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김대응 목사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현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난 3월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까? 저는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은 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를 미워합니다. 따라서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 정부도 성공한 정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기념사업회 경기도 지부 창립을 맞이하여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보통 외교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승만 박사는 조직의 천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 직후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조직한 단체가 독립촉성중앙회이고 이것이 발전하여 독립촉성 국민회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국내 정치에서 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촉성국민회입니다. 이 단체의 핵심은 지방조직에 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6년 봄 소위 남선 순회를 통하여 각 지역마다 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 지역에 있던 인민위원회를 극복하고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와 함께 독립촉성국민회의를 이끌었던 분들이 바로 기독교 목사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전북의 배은희 목사였고, 그 다음 전남의 이남규, 충북의 구연직, 충남의 남천우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각 지역의 목사들과 힘을 합하여 독촉국민회를 조직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각 지부들이 해방 당시의 독촉국민회와 같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단체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하여 많은 정치가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이 단체를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본부를 만들어서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고 지도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각 도지부들이 먼저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이승만.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의 관계를 말하려고 합니다. 일본과 터키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을 연구한 워드와 로스토우에 의하면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데에는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위기이며, 둘째는 안보의 위기이며, 셋째는 경제 발전의 필요성, 넷째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민주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국가의 기초를 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며, 네 번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학자들의 이론을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첫 번째 큰 공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대한과 민국이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대한은 한민족을 말합니다. 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말합니다. 한민족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서구에서 출발한 정치 제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한민족이 서구 정치 제도인 민주공화체제를 수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주공화제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입니다. 당시 세계 사정을 소개한 중국 유언이라는 사람이 쓴 해국 도지에는 서양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태평양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 학생의 마음 속에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의 학생 이승만이었습니다. 군주국가 조선에서 민주국가의 꿈을 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꿈을 더욱 연그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강하고 약함은 역사나 영토나 인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체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군주제를 하면 주인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해도 민주제를 하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큰 나라가 되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이승만의 꿈은 한일 병합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군주국가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은 사라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은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승만에게 3.1운동이 일어났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승만은 상해에 연락하여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1948년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소련의 후원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승만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가졌던 꿈, 독립정신에 나타난 생각,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표현된 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안보의 확립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두 번째 공헌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것을 위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 군국주의로 변질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일을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주변에 3개의 강대국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소련, 일본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한반도를 자기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동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제1조에 우리나라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소위 거중조정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고종은 이 항목이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는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82년 조미 조약을 맺은 이래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게 이 조항에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일제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미국에게 거중조정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번번이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1948년 미국은 이승만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싸우는 최전선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패배는 단지 대한민국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의 패배인 것입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을 때에 이승만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우리 한국이 주변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 고종이 맺었던 거중조정이 1953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휴전선은 소련과 중국의 공격을 막아주는 경계선이 되었고 이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시장경제의 기초 확립입니다.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의 세 번째 요인은 경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룩해야 할 처음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위해서도 귀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승만이 경제에 대해서는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세계 경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세계는 영토를 뺏는 전쟁이 아니라 통상을 확보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바로 이런 국제통상을 위해서 해양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 관해 연구해보면 그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농지개혁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농지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절묘한 한수였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을 강조함으로써 사적 소유권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상매입과 유상분배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형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형식으로 농지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농지개혁을 감행한 또 다른 이유는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적 소유가 없는 개인의 권리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을 소작인에서 토지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놀라운 선택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54년 한국전쟁 직후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서 통제 경제를 고쳐서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국영기업을 대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채택되었지만 시장 경제는 1954년에 확립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승만의 기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박정희의 경제 개발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안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미국의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건전한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원조로 생기는 재정을 국방에 투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방은 미국에 맡기고 우선 경제를 살렸습니다. 미국은 우선 생활 필수품을 일본에서 구입해서 사람들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로 수입 대체 산업을 만들어서 국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이 같은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대 국가의 마지막 단계는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승만은 분명히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이고 평생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승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이승만 박사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통치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였습니다. 분명 계엄령 하에서 개헌을 한 것은 이승만의 잘못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54년 소위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사람을 4.4.5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당시 아시아의 모든 건국 대통령은 다 종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장개석, 싱가포르의 이광요, 리콴유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중공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지명도 다 종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개헌을 통해서 소위 시장경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개헌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기는 했지만 이런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이 한반도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승만 박사의 건국기념사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 시절의 우리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초등교육을 확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 민주적인 시스템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충분하게 다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50년대 이승만 박사가 실행한 민주교육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적인 독재 체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적 독재 체제란 형태는 독재이지만 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들고 나와서 하야를 요구했을 때에 국민의 뜻이라면 물러난다고 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독재 정치를 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 줄을 알고 있었고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근대 국가 발전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을 지킬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런 근대 국가 건설의 처음 두 단계를 완수한 분입니다. 아울러서 이승만은 그 다음 두 단계를 위해서도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을 맺었으며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민주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수하는 농부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승만 박사를 기억하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입니다. 낭독의 김대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